양시장의 상승 모두 내일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내일장 시초가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와 또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코스피에서 하나, 코스닥에 하나 지금 준비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코스닥에 준비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대선 테마는 제가 좀 엮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유 없이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또 결국엔 대선 테마에 좀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먼저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월 7일 날 그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코로나 대책을 언급을 할 때 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기반 관련해서 뭐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가 관련해서 또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전에 블록체인 분야의 그 스타트업 방문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정책을 구성할 때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래 기술 데이터 기반 정책에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뭐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지금 이번 정부였던 그 그린 뉴딜이 핵심이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면은 아마 데이터 기반 정책이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핵심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공무원 교육에 그 코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관련주가 그때 당시 반짝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데이터 기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노출이 되고 있는데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유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코딩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 5월달 스타트업 방문했을 때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연관성 때문에 현재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업 이러닝 전문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러닝이란지 교육 과정에 코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딩 관련주로서 멀티캠퍼스가 제가 볼 때는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닝 관련주라 볼 수도 있고 뭐 대선 테마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에서 최근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근 3일 동안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상승의 출발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초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멀티캠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캠퍼스를 왜 오늘 추천주로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코딩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 관련주를 좀 보시면서 55,000원까지 눈높이를 높여 잡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사갈 만한 종목으로 좀 뭘 보고 계신가요? 네, 급등한 종목보다 좀 안정적인 종목 쪽의 변화를 하나 골랐는데요.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가구 업체죠. 근데 일단 성수기가 3분기였고 3분기가 비수기였고 거기다가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면서 성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무엇보다 B2B 쪽이 특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샘몰이나 이런 쪽에 가는 B2C 말고 이 B2B라고 하는 건설 경기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가구 업체의 특성상 가장 많이 쓰는 게 목재 관련된 쪽, PB라고 그러죠.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쪽과 이 MDF라고 하는 가른 나무 조각을 누른 이 합판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한 3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목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안 좋았다라고 보여졌는데 그 뒤로 목재 가격들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하향 안정화돼 있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특히 현대리바트나 한샘 모두 다 가구 가격들을 인상시켰는데 가격의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수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지금 지난 대주주가 어떤 사모펀드 쪽으로 지분을 매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IMM이라고 하는 회사가 27%의 지분을 가져가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2대 주주와의 약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테론 캐피탈이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의 이슈는 뭔가 약간 어떤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주주, 2대주주가 모두 다 사모펀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에 관심이 가장 높겠죠. 그만큼 앞으로 지분을 엑시트할 때 또 다른 누군가로 넘어갈 때 가장 고가에 넘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 확인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또 중국의 기존의 실적을 많이 깎아먹었던 쪽에 하나가 중국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쪽이 상당히 좀 부실했었습니다. 이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게 되면 실적에도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억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분기 배당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또 배당 성향 올리겠다라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배당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도 꾸준히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은 많이 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지난 3분기 때 부진을 좀 털고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 쪽에서 지금 가격대 한 9만 천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한번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가격대, 즉 한번 낙폭을 좀 키웠던 가격대가 회복되는 12만 원대까지 중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좀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한샘이라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멀티캠퍼스죠. 좀 급등하긴 했지만 이제 상승 어떤 상방을 향한 출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